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. 그런데 한 업체는 강원도의 말만 믿고 마스크 7만 장을 긴급 생산했다가 팔지도 못한 채 창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. 선불로 받았던 억대의 마스크 대금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.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. 조휴연 기자입니다. 마스크 원자재를 가공하는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. 포장 작업에 투입된 직원들도 정신이 없습니다. 생산을 마치고 포장을 기다리는 마스크들이 이렇게 어린아이 키만큼 높게 쌓여 있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증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재고가 쌓여 난감합니다. 사연은 이렇습니다. 이 업체는 당초 강원도 약사회를 통해 도내 약국에 마스크 35만 장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. 강원도가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겠다며 급하게 증산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주문 물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마스크 7만 장을 우선 생산했습니다. 도 약사회에서 전체 대금의 절반 정도인 4억 원을 선불로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계약이 갑자기 없던 일이 됐습니다. 강원도와는 별도로 정부가 마스크 대량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. 약사회가 정부 공급 물량을 기다리겠다며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해온 겁니다. 여러 일정 또 다른 데 나갈 물정을 뒤로 다 밀려놓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하다. 이 계약을 중개했던 강원도는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. 중앙정부에서 발표가 좀 빨리 났다든가 조금 늦게 났어도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획한 물량은 이제 도민들에게 배정을 하려고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만. 강원도는 이번 억대의 마스크 대금 환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해당 업체와 약사회를 상대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.